오랜만에 밥상에 올라오니까 말이 안 나와 보네. 그거 참. 오늘은 아까 교모스님 말씀하신 대로 49일간 영가 천도기도 하는 중이니까 영가도 듣고 사람도 듣고 다 들으라고 무상계를 한편 하겠습니다. 그 전에 청담 스님이 법문하기를 좋아해가지고 법상 올라가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몇 시간이나 한대요. 그러니까 신도인들이 다 지루하니까 다 나가버려요. 그 나중에 시자가 와가지고 스님 신도인들 다 가버리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스님 물어볼 게 있어요. 야 이놈아, 이 영가도 법문 듣고 있고 산천초목이 다 듣고 있고 오늘은 보니까 또 함신장까지 함승용까지 다 정해놨으니까 그분들이 다 듣고 있으니까 나도 이제 몇 시간 할 셈이래. 그건 농담이고 될수 있는 대로 12시 안에 마치가지고 여러분 고향으로 가게끔 그래야겠습니다. 오늘 설하는 이 무상계라는 것은 우리가 부처님께 계를 받으면 5계도 있고 8계도 있고 10계도 있고 또 비구 스님이 되면은 250계, 비구니 스님은 348계, 그걸 많은 계가 있고 또 보살도를 하고 싶으면은 10중 48계, 10중 재계와 48경계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는 좀 그런 거,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라.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무상, 덧없음, 이 무상을 철저히 깨달아라. 그 무상이란 건 뭐냐? 모든 것은 덧없다.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이 자연을 봐도 겨울이 되면은 옷 잎도 떨어져 버리고 풀도 말라 버리고 영혼이 죽은 것 같지만도 봄 되면 또 싹이 터나오고 여름 되면 또 무성하고 가을 되면 단풍이 들고 이렇게 변하지 않아요. 모든 건다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 이 자연 현상도 변하고 모양도 변하고 생겨난 거는 다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안생이라는 거는 또 생겨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럼 무상이라 하면은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 변화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무한한 발전을 낳아요. 만약 무상의 법칙이 없으면은 우리가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없지 않아요. 그게 이제 무상이라요. 모양이 변한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잘 변한 게 뭐냐? 사람 마음이에요. 사람 마음이 제일 잘 변해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철두철미 알아야 일생을 살아가는데 상처를 안 받아요. 안 그러면 꽉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면은 놀래서 쓰러져 죽어버리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이놈이 그럴 수가 있느냐 하고 열 올라가지고 죽어버린 사람 있잖아요. 또 너무 좋아서 죽어버린 사람 있어요. 복근에 붙어가지고 가난뱅이가 갑자기 몇백억 복근이 붙었다 이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왔다 하다가 뒤로 넘어져 죽어버려. 예? 이게 무상이라는 법칙은 이걸 알면은 좋은 일이 있어도 너무 좋아하지 않고 또 높은 지위에 있고 또 많은 걸 가지더라 해도 오만하지 않고 또 반대로
아무것도 없고 남 밑에 짓밟혀도 웃고 넘길 수 있는 거야. 이거는 쨍하고 햇빛 뭐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쨍하고 햇빛 나 돌아온단다. 그것만 믿으면 되지. 그건 틀림없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금생이 안 되면 내생이라도 되니까. 그러니까 이 무상이 참 좋아. 그래서 내가 오늘 이 무상계를 갖다가 일러드리려고 하는데, 그 일러드리기 전에, 사람 마음이 얼마나 요사하냐 하면은, 반우종 백사롱 그런 말이 있어요. 반우종이라는 건 뭐냐? 이건 실화입니다, 이거는. 조선시대에, 뭐, 그 양주성의 왕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어릴 때게, 젊을 때게 너무 집이 가난해가지고, 그 해조사라 그런 절에서 공짜로 절반만 독도 얻어먹고 살았어요. 예? 사선에 절에 종치마. 가서 절에 종치면은 그 주위에 종소리가 들리는 곳에 있는 사람들은 다 가서 밥을 먹을 자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원칙으로 하면은 종을 치고 한 10분쯤 뒤에 밥을 먹게끔 그래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요즘은 뭐 사람들이 미리 먼저 오니까 종도 치기 전에 막 밥 먹기 시작하는 데도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 역시 우리 지금 주지심은 모든 걸 법대로 잘 하시니까 처음 주지러 와가지고 종치고 10분 뒤에 밥 먹게끔 딱 정해가지고 한동안 게 실천되더라고요. 또 시간이 지나니까 또 도로함이 탑을 옛날식으로 보니까 저 종도 치기 전에 밥 먹어요. 근데 이거는 이 설화에서 보면 크게 안 좋은 거라요. 그 이 왕가라는 사람이 절밥을 먹는데 그 해조사라 근처에서 그랬는데 하루는 스님들이 이 절에도 먹을 게 없는데 맨날 저 사람 와서 공법만 통통 다 먹으니까 우리 저 사람 못 오게끔 밥 먹고 종치자 그래서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밥을 다 먹은 다음에 종을 짓거든.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그 전 모양으로 종소리 듣고 이 사람은 이제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집안 가난해도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이야. 열심히 공부하다가 보니까 종도 치기 전에 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종소리 듣고 나오고 보니까 밥 다 먹고 다 치워버린 거야. 그래서 그때 큰 스님이 거꾸로 본 거야. 그러니까 큰 스님 영채미 안 쓰잖아요. 아유, 이거 어찌나 미안하다고. 그래도 이제 이 젊은이는 대중의 마음을 이미 다 알았는데 거기 머물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걸망을 챙겨가지고 나갔어요. 나가면서 고목에다가 실을 두 수를 딱 써붙여서 실을. 근데 그 시에서 뭐라고 했나 하면은 이 글자가 잘 안 보이네. 내가 이제 밥 먹으러 가니까 밥은 다 먹고 대중들은 다 흩어져 버렸단 말이야. 그래 했는데 그걸 가지고 시를 지어 놓고 그 길로 가가지고 더 이를 악물고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20년 뒤에는 그 절에 이제 골원으로 제가 취임해 왔어요. 골원으로 제가 취임해가지고 그 절에 가보니까 자기가 그 절 나갈 때에 나무에다가 글을 딱 새겨놔서 시를 써가지고 그것도 딱 붙여놨어요. 붙여놨는데 그것도 보니까 그 나무에다 비단으로 딱 감아놨어요. 비단으로. 그리고 이상하다. 나무에다 왜 비단을 감아놨노? 그래 그 비단을 갖다가 이제 살 이제 벗겨봤어요. 푸른 비단. 우리 저 합창단 보살님들 보니까 푸른 비단, 푸른 얼굴 계시네. 저런 빛깔이겠죠. 푸른 비단을 갖다가 딱 감아놨어요. 그래 딱 열어보니까 20년 전에 자기가 쓴 그 시를 갖다가 잘 보관하고 있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별거 할 때는
밥 한 끼 주는 거 갖다가 막 저렇게 쫓겨 차냈는데 잘 때고 온다 하니까 그냥 환심 살라고 이제 그 비단으로서 그 실을 갖다가 딱 매놨다는 거예요. 딱 보고 나서 그게 이제 사람 마음이라요. 그것도 김시섭이가 또 이 사람 마음이 쉽게 변한데 대해서 또 시를 한 수 지었어요. 그 뭐라고 했냐면 우선 날씨를 가지고 얘기해요. 금세 개였다가 금세 비오다가 비오다가 또 개였다가 날씨가 요즘 변화무쌍하잖아요. 하늘 날씨가 그렇다며 하늘의 일도 오히려 이와 같은데 하물며 세상 인정이야 말해 못하겠느냐. 나를 칭찬하던 네가 문득 도리어 나를 헐뜯고 세상 살다 뭐 그런 게 많잖아요. 그 내가 공부시키고 내가 뒷바라지 다 했는데 그래가 나중에 어느 날 보니까 내하고 반대 입장이 돼가지고 내를 헐뜯고 다니고 뭐 이런 게 부지기수로 많잖아요. 또 도명각자위 구명이라 하나의 명예이니 뭐 부귀니 이런 거 다 싫다고 이래가지고 초하삼칸 짓고 뭐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뭐 이렇게 이제 노래하던 사람이 어느 날 딱 보니까 명예를 구하기 위해 가지고 사방에 막 아름마를 찾아다니고 야단난 거야. 막 심하면 또 못 데려서 가지고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 그렇게 변한다는 거야. 한때는 명예니 벼슬이니 부귀니 이런 거 아무 필요 없다고 이렇게 고고하게 살던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그쪽에 또 매몰돼 간다 말이야. 꽃이 피고 꽃이 지는 걸 갖다가 봄이 어찌 상관하며 구름이 오고 감을 산은 다투지 아니한다. 자연은 그렇지 않다. 자연은 다 봄이 그대하면 스스로 따뜻한 기운이 만물이 소생하게 좋게끔 해줄 뿐이지 니는 지그라 니는 피그라 이래 하지 않잖아요. 꽃 보고 또 산에는 자기 쪽에 구름이 온다고 좋아하지도 않고 구름이 간다고 싫어하지도 않고 오는 건 마음대로 가라 그래. 그래 거기에 대해서 다투지 아니한다. 세상 사람들께 부탁하나니 이 말을 잘 기억해라. 기억해 두라. 취한 무처득 평생이라 기쁨을 취하여 평생 얻을 곳은 없다. 그래 사람은 그래도 꼴보기 싫은 것이 있으면 에이 막 무거운 절단을 할 수 있나 가벼운 종이 가지 하고 걸망지고 떠나버리지만도 거기에 다른 데 가도 거기에도 평생 좋은 일을 맺지는 않은 거야. 기쁜 일을 맺지는 않단 말이야. 이렇게 이 세상은 이 뜻없어요 모든 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사람들께 가르쳐주고 특히 이제 이걸 영가를 천도할 때에 이 무상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원문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저 무상계라는 것은 일반에 들어간 요긴한 문이요 고통의 바다를 건너는 자비의 배로다. 그러니까 이 무상의 법칙을 알면은 이게 근심, 걱정, 번뇌, 망상 모든 고통을 해결해 주는 그 이상세계, 부처님 세계에 들어가는 그게 아주 요긴한 문이다. 문을 바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언두가 문으로 들어가 버리면 큰일 나요. 예? 여행 가가지고 조금 그렇지 뿐만 일량 다 놔버리고 국제 미화 되어버리잖아요. 뭐 딱 문을 바로 들어가야지. 여기 허리 유차면 천지 행격이라고 문 하나 잘못 들어가 버리면 전혀 언두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부처님 열반의 세계에 가는 요긴한 문이고 고통의 바다를 건네는 자비로운 배이다. 그래서 이 무상의 도리를 알면은 이 고통 바다를 갖다가 건너서 저 근심 걱정 없는 저 피안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런 자비로운 배이다. 이런 까닭으로 일체 모든 부처님이 이 무상계를 인한 까닭으로 열반에 들어가고 일체 중생도 이 무상계를 의지하는 까닭으로 고통바다를
끝내느니라. 모든 영가들이여, 너가 금일에 육근육진을 멀리 벗어나고, 그리고 우리는 이 육근육진 속에 살고 있어요. 육근은 우리 이제 눈, 귀, 그 다음에 저 입, 또 두 개 뭐 있는 눈, 귀, 입, 예, 콧구멍 두 개고, 하여튼 육근이라 그런 거는 안, 입, 이, 설신이, 그러니까 눈, 귀, 그 코로서 냄새 맡고, 또 혀로서 맛보고, 또 몸으로서 부딪히고, 이제 요 육근이 육진을 대함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모든 근심 걱정이 생기고 좋은 일도 생기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거를 다 멀리 벗어나서 신령스러운 식이 홀로 드러나서, 이 신령스러운 그 마음자리가 홀로 드러나서 부처님의 위 없는 객단계를 받게 되니 어찌 다행스럽지 아니하겠는가. 그러니까 이게 큰 다행이다. 그리고 우리가 육근 경계에 돌면은 이거는 생사를 윤회하는 것이고, 이 육근 육진을 벗어나가지고 마음을 한 곳에 오롯이 모아가지고 홀리에 자기 마음자리로 들어가 버리면 이게 이제 우리 모든 부처님 세계에 들어가는 거다 말이야. 그래서 부처님의 위 없는 깨끗한 계를 받게 되니 어찌 다행스럽지 아니하냐. 영가여, 급파가 통연하여 대천국에 하거든, 이 급의 불이 통연하다는 말은 뭐냐면은 이 세상이 말세가 되면은 이제 삼재가 돼요. 요즘도 뭐 삼재 하죠요. 그 삼재는 소삼재, 대삼재가 있는데, 소삼재라 하는 거는 질병, 그냥 병이 나가, 전염병이 나가 사람은 많이 죽지요. 그 다음에 기아, 굶주림, 그 다음에 전쟁. 이거는 뭐, 수많은 사람이 방금 말한 전쟁, 기아, 질병, 이걸로 죽잖아요. 특히 전염병 같은 거. 그래야 하는데, 이거는 소삼재라 그래요. 작은 삼재라 그래요. 그게 전체 인류를 다 죽이지는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삼재는 뭐냐? 불로 태우고, 바람으로 불고, 물로 담아본다는 거야. 그러면 뭐, 불로 태운다는 말은 이 세상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러면 돌은 안 탄다고 하지만도, 급에 불이 붙으면 돌도 타요. 그리고 화산 폭발한 거 봤어요? 화산 폭발하면 그 용암이 촤악 내려가지고, 그 돌이 전부 다 그 불덩어리 되어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저 세계에서 제일 높다는 이 수미산, 수미산도 다 버리고, 저 팔레 그런 뭐 태평양 바다 저런 것보다 몇 천만 배 더 큰 거기 다 말라본다며, 불이 다 태워버려요. 그래 우리가 집에 불이 확는데 바가지 물을 가지고 불 끄겠다고 그다 부어주면은 불은 더 반동이 작용을 해가지고 더 잘 타요. 예? 그러니까 저 큰 바다 물도 그 급파한테는 오히려 불꽃을 갖다 도와주는 것밖에 안 된다. 그래서 그것도 다 타버리고 다 말라본다. 급파 동량해가지고 만멸무예라. 그 숨이 그에도 다 말라가지고 남음이 없이 됐겠는데 어찌 하물며 이 몸뚱이 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근심 걱정 이거를 멀리 떠날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세상이 말되게 이 급파가 타오르면 아무도 피할 수 없다. 이런 급파만 얘기했지만도 또 물 날려 하면은 물이 또 전 세계를 다 물로서 다 삼켜본다는 거야. 그럼 거기에 살아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뭐 노아의 방주라 그런 걸 만들었잖아요. 그것 다 인간이 만든 상상이야. 그리고 바람이 불면은 모든 걸 다 불어날려본다는 거야. 그런 이제 삼재를 당해가지고 누가 살아남겠느냐 이거야.
뭐 암흑인가요? 발모지차 요 구체적으로 이 발모, 우리 머리털, 또 손톱, 발톱, 치아, 또 그다음에 가죽, 살, 근육, 뼈, 또 골수, 또 이런 거는 다 땅으로 들어가고. 또 콧물, 눈물, 고름, 피, 진액, 침, 가래 뭐 이런 것들은 다 물로 들어가고 또 따뜻한 기운은 바람으로 들어가고 또 움직이는 것은 불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4대로 이룩된 몸이 다 본래의 원수로 들어간다 그 말이야. 그럼 이제 이 몸은 마땅히 어디에 있을 것인가? 그래, 이 몸이 다 이렇게 분해되어 보내면은 참다운 내 몸은 어디에 있느냐? 진짜 내가 누구냐? 이거예요. 그 진짜 내가 누구냐? 이런 말입니다. 암흑의 영가여 사대가 허가여 비가여석이라 이 지수와 풍, 이 땅 단단한 성질, 물 적시는 성질, 바람 따뜻한 성질, 또 불 따뜻한 성질, 바람 움직이는 성질, 이거는 다 헛되고 거짓되어 가지고 애석할 것이 못된다. 너가 무시 이래로부터 금일에 이르도록 무명, 밟지 못한 한 생각이 행을 받냐고, 이는 업을 진다. 과거 시에 우리가 무지해 가지고 무지한 업을 지었기 때문에 금생에 태어나요. 그래서 이 행이 식을 일으키고 우리 근본 아는 말이에요. 이 식이 또 명색, 명색은 이제 정신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이걸 만들어내고 또 명색이 육입을 만들어내. 아까 눈, 귀, 코, 혀, 몸, 그러면 우리 생각하는 거 이걸 만들어내고 육입이 또 그 촉, 부딪힘을 만든다. 눈이 빛깔에 부딪히고 소리가 귀가 소리에 부딪히고, 또 코가 냄새에 부딪히고, 이걸 이제 차고, 또 부딪힘이, 부딪힘을 해가지고 감수작용을 받아야 된다. 감, 그니까 이제 지각하죠. 그래, 지각해보고, 아, 이거는 괴롭다. 아, 이거는 즐겁다. 또 이거는 막 무덤덩하다. 이런 걸 찍어내고, 또 이 감수작용이 사랑하는 걸 취한, 반인한다. 사랑하는 거. 그, 반대로 미워하는 것도 있겠죠. 사랑하는 것은 가질라고, 미워하는 것은 버릴라고. 그리고 이 또 사랑이, 사랑을 이제, 그게 치사를 반영하고, 또 버리고 가질라고 하는 이것이 또 다음 생을 또 반영한다. 다음에 태어날 조건을 반영한다. 그리고 이 다음 생에 태어날 조건이 있으니까 또 태어나고, 태어나면 또 늙고 병들고 근심 걱정하는 이것이 일어난다. 그래서 무명이 없어지면 행이 없어지고, 행이 없어지면 식이 없어지고, 식이 없어지면 명색이 없어지고, 명색이 없어지면 육입이 없어지고, 육입이 없어지면 촉이 없어지고, 촉이 없어지면 수가 없어지고, 수가 없어지면 애가 없어지고, 사랑이 없어지고, 애가 없어지면은 취하는 거, 취하고 버리는 게 없어지고, 취하고 버리는 게 없어지면 또 유가 없어지고, 유가 없어지면 태어남이 없어지고, 태어남이 없어진 즉 생로병사 우비고뇌가 없어진다. 그러면 이제 삼세 인과가 다 없어진다. 제법 종몰래로 상자절명사이라. 그 모든 법은 근본으로부터 오면서 항상 스스로 정밀한 모습이더라. 불자 행도에 하면 내세 덕자 버리라. 이 불자가 도를 행하면은 내세에는 곧 부처를 이룰 수가 있다. 그 이제 이게 딱 경바 이러니까 지루하죠. 그래서 이제 노래 한 곡 하고 그래야 되겠구만. 우리 합창단 그 준비한 노래 한 곡 하세요.
오늘 음성공량 드릴 곡은 신아리랑과 영축총림 통도사 두 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세상을 밝히시고 새벽 예불 청정 소리
수고했습니다. 제가 대만에 그 불광사 그 스님은 보니까 합창단을 딱 만들어가지고 그 법문하는 거 하고 내용이 맞게끔 그 법문 개송을 갖다가 노래로 하게끔 그래야 한대. 이건 뭐 법사하고 상의도 없이 하니까 노래는 노래대로 하고 그 노래는 하면 박수치고 법사하는 건 신차니까 박수 안 치고, 예? 오히려 법사가 수가 죽어버리겠어. 그래가지고는, 그 법사 법문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지도자님이 법사하고 상의를 해야 돼요. 오늘 어떤 일 하겠다고. 그래야 뭐가 맞지. 뭐, 여기에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다, 영변에 약산 진달했고, 아름다다 뿌리오리다. 이런 식인데, 법문에. 이거는 날 버리고 가면 발병 한다고 해서. 그건 앞으로 6개 때 법사 때 오면 그분하고 잘 맞겠어. 그거는 뭐, 활달해가지고 자유자재로 활법문, 활법문. 살아있는 법문. 나는 여기에 경에 쓰인 대로 딱 그 삽구라 그래, 그랬다가. 그래, 경에 쓰인 대로 그대로만 하지. 거기에서 융통성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거야. 그래, 나는 이제, 그렇게 딱 정리되는 것이 나도 좋아하고, 남도 그렇게 알고 있어. 그러니까, 그게 싫으면 뭐, 안 오면 되는 거고. 그래요. 네, 본론에 들어가가지고, 아까 하던 그 다음입니다. 요거는 노래인데, 진짜. 재행무상시 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위라이라. 그 다음 구절이 아까. 얘는 뭐냐, 설산동자가, 부처님 전생 이야기라요. 설산에서 공부를 하는데, 아무리 공부를 해도 도가 드러나지 않고,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번뇌 망상이 일어나고, 마음의 편안이 오지 않고, 그래. 그래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아, 어디선가 노래소리가 들려와. 그 노래가 뭐냐. 재행무상시 생멸법이래. 이런 걸 노래로 딱 해야지. 오늘 본문은 이런 노래를 뭐 찾아 읽고 딱 했는데, 전혀 안 맞아. 딴 것이야. 그게 재행무상시 생멸법. 그런 노래가 있을 거거든. 어디 틀림없이 있을 거 있지요. 있을 거야. 우리 가요한데 이게 노래를 안 만들어놨으면, 음악하는 사람들이 너무 무심하고 너무 관심이 없는 거야. 이 경전이요, 전부 노래입니다, 개송이. 그 개송이 노래인데, 그 개송으로 노래로 다 하면은 이 사람의 정신서리 순화하거든요. 이 법사하고 이 사인이 다 맞아야 돼요. 근데 뭐 법사는 그저 가자리 꾸민 것밖에 안 되니까, 그게 안 돼. 재행무상이시 생멸법이라, 모든 행에 덧없으며 이것이 나고 죽는 법이더라. 이래 하니까,
그 설산 동자가 이제 마음의 의심이 풀린 거야. 아, 이게 바로 나고 죽는 법이구나. 모든 게 덧없는 거다. 훨씬 덧없다. 그 소리에 이제 이 동자가 마음의 문이 열렸어요. 근데 진짜 법문은 그 다음 부에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법문을 해준 사람이 누구냐 찾아보니까 야차라, 사람 잡아먹는 귀신이라. 그래, 야차가 당신이 법문했느냐? 그렇다 이거야. 그러면 다음 구절을 읽어주시오 하니까 나는 지금 배고파서 당신을 잡아먹을게 바쁘다 이거야. 그래서 설산동자가 약속을 하죠. 그러면 그 마지막 개송을 읽어주면은 내가 그 개송을 듣고 내 몸을 당신에게 바치겠습니다 그래요. 그게 뭐야? 생멸이 멸이 하면 정멸이 미락이라. 나고 죽는 것이 없어지면 그 정멸한 그것이 바로 즐거움이다. 일체 근심, 걱정, 번뇌, 망상, 이게 사라진 그 자리가 바로 정멸이 될 거야. 그 모든 행위 덧없으며 이것이 나고 죽는 법이다. 그 다음 구절은 이 생멸이 멸이 하면, 그 나고 죽는다는 것은 우리가 부모님 태중에서 나올 때에 태어나는 거고 죽어가지고 숨 끊어지면 죽는 걸 하죠. 이걸 일기생사라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서 생멸이라는 것은 한 생각이 일어나면 그게 생이고 한 생각이 없어지면 그걸 멸이라 그래요. 그 쓸데없는 생각이 오락가락하는 그게 딱 멈춰버리면 그 자리가 곧 열반자리다. 그 소리 듣고 설산동자가 이제 도를 깨달았어요. 깨달아가지고 자기 몸을 갖다가 이제 약속대로 자기 그 기쁨을 바위에 적어놓고 그 야차에게 몸을 바쳤다. 그 반구 개송을 듣기 위해 가지고 몸을 바쳤다. 그 얘기 나오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야차는 진짜 야차가 아니고, 제석천왕이 수행자의 마음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그래서 몸을 던지는 순간에 이제 연꽃으로서 동자를 받들었다 이렇게 했는데 그걸 계산되고 몸 던지면 안 되겠죠. 진짜 몸을 제 몸을 갖다가 야차한테 주겠다는 생각으로 자기 몸을 다 받은 거예요. 그 일본에는 이걸 가지고 일본 불교 역사상 가장 뛰어난 사람이 홍법대사한 며칠 전에 제했죠. 49, 추모제. 그분 법하고 홍법인데 글자가 똑같아요. 넓을 홍자하고 법법자. 홍법대사가 방금 말한 이 개송을 가지고 일본말로 이로와 이외에도 지리누르고 이 촌 빛깔 이 향기로운 이거는 아주 좋은 냄새를 풍기고 화려하고 이래 해도 결국은 떨어지고 만 다음에 와가요 따르죠 스님의 사람 이 세상 누가 언제나 영원할 수 있겠느냐 이거 우인호 고야마 교 고에대 이 유위의 깊은 산을 오늘 넘어서 아삭기의 유매미죠 그 얕은 꿈 꾸지 말고 고이모세지 거기에 인연하지도 말아라 그래가지고 이제 50글자를 읽었는데 거기 일본 가나 50글자 중복되는 글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 열반경 요송을 가지고 지금 일본 뭐 히라가나 가다가나 하는 것이 전부 여기서 나왔다 그래요. 그 이 열반경 가운데서 가장 주목받는 개송, 가장 그 잘된 개송이 바로 이 개송입니다. 기불타게 이제 부처님께 기하고 또 부처님 법에 기하고 부처님을 따라 수행하는 스님들께 기합니다. 과거에 보성, 열애, 은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에게 기합니다. 열애 10호 그 전에 많이 들었을 테니까 이제 설명할 시간이 없고 12시 다 돼가거든요. 예, 은가야, 팔각 오음 강루자하고, 이 오음으로 된 이 몸뚱이를 갖다 다 벗어버리고, 색수상형식 오음으로 된 이 몸뚱이를 다 벗어버리고,
영식이 동로하여 신령스러운 알마리, 생멸에 구애받지 않는 신령스러운 알마리, 이것이 홀로 드러나서, 홀로 드러나서 무상계를 받게 되니 어찌 쾌하지 아니하며 어찌 쾌하지 아니하겠느냐. 천당 불찰 수련망생하리니 쾌할 쾌하리로다. 천당이나 불찰, 천당 가고 싶으면 천당 가고, 부처님 세계 가고 싶으면 부처님 세계 가고, 자기 생각대로 저 천상 낳고 싶으면 천상을 받고, 또 아주 극락시에 가서 안주하고 싶으면 극락시에 안주하고, 또 중생 제도하기 위해서 다시 사바세계에 돌아와서 중생 제도하고 싶으면 다시 환생하고, 이걸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쾌활하고 쾌활하도다. 마지막엔 계속인데, 설해조의 최당당이여 자정기심 성분행이라. 이 서쪽에서 온 조사의 뜻이 가장 당당하다. 서쪽에서 온 조사는 누구냐? 달마스님. 달마스님이 여기 온 것은 뭐냐? 중생 제도하기 위해서 오셨다 말이야. 그래서 그는 선분법을 갖다 얘기했는데, 예. 내심 무천하고 안으로 마음이 헐떡거리는 마음이 다 쉬고 바깥으로 모든 인연을 다 쉬어버리고, 그 외식제인하고 내심무천이라, 밖으로 모든 인연을 쉬어버리고 안으로 헐떡거리는 마음이 없이 마음이 장벽과 같아야 가히 도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가르침은 교회 별전이라 그래. 8만 대장경밖에 별도로 전해가지고 것으로 해가지고 직진심 견성성불이야. 바로 사람의 마음을 가르쳐가지고 견성성불케 했다. 본성품을 봐서 성불케 하는 것이니, 이 이제 그 달마의 가르침이 가장 당당해. 그래서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이 하면 성품의 본래 고향이더라. 이 묘체, 묘체는 미묘한 몸, 이는 우리가 형상으로 보는 몸뚱이 아니고, 형상으로 볼 수 없고 소리로 들을 수 없고, 그러나 형상과 소리 그걸 떠난 것도 아닌 그런 근본 몸자리에 그 묘체는 담연하여 처소가 없건만, 그런 처소가, 일정한 처소가 없다면, 그럼 바깥 말하면 어디든지 다 변제하다, 두루하다, 그 뜻이에요. 묘체 담연 무처소 하여 산하대지의 현진광이로다. 산하대지의 참다운 빛을 나타내미로다. 그래, 탁 마음이 깨닫고 보면은 이 산하, 산과 물, 대지, 이것이 다 부처님 몸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소동파가 도를 깨달고 시냇물 소리가 바로 부처님의 법문이고 산빛이 바로 부처님의 청정한 몸이다. 그래 말한 것 같아요. 이 인연공덕으로 다 고통바다를 건너서 마음이 편안하고 또 모든 근심, 걱정 이걸 다 놔버리고 마음이 극락세계에 안주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법회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세요. 나무 영산 불멸학